무함마드 빌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17일에 한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이 방안은 한국 사우디 수교 60주년을 맞아서 3년 만에 다시 한국에 방문한 곳인데요. 이때 맺은 MOU가 대박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투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때 대한민국의 기업이 그야말로 총출동하였는데요. 이번 포럼에서는 SOL과 국내 건설사 간 설계, 조달, 시공계약, 현대로템과 사우디 투자부 간의 네옴시티의 철도 협력, 국내 5개 건설사와 사우디 국부펀드 간의 그린수소 등 신에너지 협력 등 20여 개의 계약 또는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사우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네옴시티와 국가 사업의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단순히 MOU만 체결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협력 계약도 체결한 것이라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만 체결된 협약만 26건인데 이 사업 규모만 놓고 보면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협약의 사업 규모만 봐도 최소 조 단위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체결을 한 상황입니다. 삼성물산, 롯데정밀화학, 대우건설, 한전, 효성 중공업, 두산 에너빌리티 등 국내의 유수의 기업들이 사우디아라비아와 각종 협약을 맺었죠. 물론 2019년에도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방한을 했을 때 이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긴 했습니다. 그때도 10조 원 규모의 MOU를 체결했지만 정작 SOL만 키워주고 갔거든요. SOL은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최대 주주였던 회사였으니까요. 또 MOU 자체가 강제성이 없는 협약이라 이것을 그대로 이행하기가 어렵다는 분석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희소식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면 새로운 중동붐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전의 역사의 사례를 보면 현재와 좀 비슷한 상황이 많거든요. 1973년의 1차 오일 쇼크는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고 갔습니다. 원유 가격이 한꺼번에 4배나 올랐거든요. 그렇다보니 국내 물가가 2배로 오르게 되었고 국가 경제가 파탄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국제적 경기 침체로 수출이 줄어드니까 달러 유입은 줄어들었고 해외에 지불해야 할 원유 대금은 급증하면서 외환 위기까지 겪어야 했죠. 하지만 한국이 이렇게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산유국들은 달랐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이러한 고유가 덕분에 오일머니가 쌓이게 되자 이 돈을 경제 건설과 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 간접 자본에 대대적으로 투자했습니다. 그렇다보니 중동 국가에서 상당히 많은 수요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한국은 이것을 기회로 삼고 한국 건설사들을 중동에 대거 투입하여 중동 건설 시장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막대한 오일머니를 벌게 되었고 이때를 이른바 중동붐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때 번 돈이 어마어마했어요. 1975년부터 1980년까지 한국 외화 수입액의 85.3%가 중동에서 번 돈이었으니까요. 또 1981년과 1982년에는 해외 건설 수주 총액이 세계 2위였습니다. 1위는 한국은 이러한 중동붐을 바탕으로 1980년대의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었고 이른바 리제 시절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최전성기를 이끌게 됩니다. 엄청난 업적도 많이 세웠죠. 대수로 사업도 성공적으로 이루었고 각종 항구 및 해군 기지 건설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각종 정치 불안이 이어지다 보니 침체기를 겪게 되었지만요. 이 중동붐은 그대로 동남아로 넘어가 동남아 지역에서의 화랑을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현재랑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중동은 오랜 기간 오일머니를 통하여 부를 축적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과 엔데믹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하여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현재는 고유가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중동 지역에서의 재정 상황이 상당히 개선되었는데요. 건설업계에서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70에서 80달러 수준일 경우 신규 건설 발주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가 어떻죠? 80.11달러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고환율과 고유가의 지속은 국내 경기에 부정적이지만 해외 건설 수주 입찰에는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의 건설 발주 물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당장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네옴시티 등의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가 그 예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설 부문에 참여하여 돈을 쓸어담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과 경제 다각화를 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 경제 다각화가 뭐냐면요. 탈석유를 해야 하는데 이 탈석유를 해결하려면 다양한 분야의 산업들을 개발시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차피 근 미래에는 환경 등의 이유로 탈석유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일머니로 먹고 사는 중동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기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탈석유 시대에 맞춰서 사우디아라비아도 한국과 협력해 이 위기를 타개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당장 네옴시티 건설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돈 많다고 자랑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에요. 두바이처럼 관광업으로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건설업만 협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농업, 제약, 게임,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와 협약을 체결한 거예요. 탈석유 이외에도 먹고 살만한 산업을 키우려고요. 무엇보다도 방산 협력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한국과 폴란드 간의 방산 계약이 대박이 난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산 무기가 어느 정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국산 무기가 최고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요. 세계에서 평가받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가성비 있는 좋은 무기라는 평을 받고 있는 게 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6위 규모의 국방비 지출국가입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575억 달러 규모, 하나로 70조를 때려박는 나라입니다.
됩니다. 휴전 중인 한국보다 더 많이 국방비를 지출하는 나라죠.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수입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둘 없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원래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을 비롯하여 러시아,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에 강한 의존도를 보였습니다. 근데 예멘 내전이 장기화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여기에 개입을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국제 비난이 쏟아졌거든요. 민간인 폭격하고 인권 문제가 계속 대두되니까요. 그래서 점차 서방 국가와 무기 교육하기가 어려워졌는데요. 당장 2021년 2월에 EU는 예멘 내전에 사용될 예정인 유럽산 무기의 사우디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관계가 많이 소원해진 상황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반체제 언론인 카슈크지 살해 배우가 사우디인 게 밝혀지면서 미국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어요. 또 석유 증산 문제로 시끄럽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한테서 무기를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무기를 수입할 만한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멘 내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기를 수출할 만한 곳을 계속 찾아보니까 한국이 눈에 띈 거예요. 빈살만 왕세자는 실제로 한국 방위산업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진짜 잭팟은 방산에서 터질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MOU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에 참여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동 지역 수출이 잘 된다면 현재 어려운 한국 경제가 개선이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